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학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 화학 강의는요. 첫 번째, 화학 입문은 우아한 출발이라고 해서 쌤이 강의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완성을 할 때는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두 가지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완자 그리고 우수한 기출 분석이다 라고 해서 평가원 문제들, 교육청 문제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모의고사는 우월한 모의고사라고 해서 6평, 9평 모의고사를 변형을 한 컨셉으로 쌤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굵직한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우아한 출발은 어떤 강의가 되는지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둘 다 개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의는 컨셉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 이 단원을 보면서 설명을 좀 비교를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아한 출발은 완전 입문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화학을 완전 처음 봐요, 선생님.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그냥 저 뭘? 뭘이 뭐예요? 선생님, 이제 저 원자, 분자, 원소 이런 거 구분을 해요. 뭐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화학의 1단원이 화학 반응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학 식량과 몰 이 두 개가 킬러에 해당을 하는데 우아한 출발에서는 여기에서 다루는 킬러의 모든 유형은 사실 수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이런 아주 어려운 킬러들은 다 빼고 모의고사로 이렇게 봤을 때 쌤의 우아한 출발을 이렇게 듣는다면 그냥 보통 뭐 고2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컨셉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를 다 풀 수 있거나 아니면 고3에서 나오는 준킬러 정도의 문제를 건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월한 개념 완성은 개념을 완전히 완성하잖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킬러 부분 있지? 자, 이 킬러 부분은 화학 식량과 몰 한 6, 7개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킬러?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대표적인 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유형은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 4단원도 보겠습니다. 우아한 출발에서는 3단원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왜?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4단원에서 사실 동적평형 물의 자동이온화도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중화반응에 들어가면 이게 꽤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중화반응은 네, 모든 킬러는 우아한 출발에서는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이 중화반응에 대한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다 풀 수 있게 쌤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는 쌤이 중화반응을 한번 분류를 해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한 10개 정도의 문제 유형 컨셉을 잡고 학습을 하면 좀 아주 괜찮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유형 10개를 모두 설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기본 개념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이 우아한 출발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교재 제목은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해서 화학 개념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뭐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쌤이 생각보다 필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 필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본문에 있는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쌤 교재에서 좀 컨셉이라고 한다면 컨셉이 여기 있는 집중탐구 부분인데 아 그냥 개념 교재잖아. 개념 교재에서 미친 듯이 문제풀이 양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문제 유형에 대한 그 뼈대, 로직을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쌤 개념서에 대한 컨셉인데 봐. 지금 왼쪽, 오른쪽 집중탐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섯 개가 나오는데 왼쪽에는 그냥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3번, 4번, 5번은 색깔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이제 색깔이 있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심화 딱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 그냥 이 정도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중킬러 정도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아한 출발에서는 자, 이 부분 정도까지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3번, 4번, 5번 이런 좀 어려운 심화 딱지가 있는 부분은 모의고사로 봤을 때 자, 1, 2, 3, 4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제일 어렵잖아. 이 4페이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들의 심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네.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화학을 입문 한번 하고 시간이 날 때 화학 입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문하고요. 나 시간이 좀 더 되는데 개념 심화까지 좀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개념 심화 같이 한 교재로 두 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니까 잘 구분을 해놓다가 실력에 맞춰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인 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탐구에서 몇 가지 문제 유형을 넣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몇 개의 문제들은요 뒤쪽에 수능 문제 마무리다 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수능 문제 마무리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선생님? 쌤이 판서를 좀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든 판서를 쌤 조교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판서를 하나하나 이제 손글씨로 적은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자, 이 필기노트 함께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네 문제풀이가 있죠. 자 문제풀이 첫 번째 버전이 완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완자는 화학 교재 이 완자 화학 교재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자에 대해서 개념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바뀌면서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완자의 컨셉이 예전에는 그냥 완자를 풀면 어느 정도 학교 내신 대비는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완자가 바뀌면서 들어간 컨셉 바뀐 컨셉이 뭐냐 하면 아 이 완자 원래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문제집인데 이런 참고서인데 아 문제 30개 풀 거 문제 한 40개 정도 더 풀면서 우리 수능 대비까지 되도록 하자 라고 만든 컨셉이 이번 완자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 문제 풀이가 우리 학생들에게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완자를 우리 학생들이 좀 따라가면 좋냐면 개념 듣고 내신 만점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풀고 채점하고 쌤 강의를 들어. 그러면 뭐 한 20개 문제 중에서 그래도 몇 가지 문제 풀이 로직을 쓰는 그런 스킬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걸 듣고 실력 업 문제 많지 않아요. 네다섯 개 정도 되는데 이걸 풀어. 그러면 어느 정도 중킬러는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 나는 수능까지 이 완자로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때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쌤이랑 개념을 하잖아? 그러면 한꺼번에 뚱뚱뚱뚱 다 풀고 채점 뚱뚱뚱뚱 다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풀고 하나 듣고 하나 풀고 하나 듣고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이렇게 쭉 강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쌤은 완자 굉장히 많이 수록된 이 문제들 모든 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완자로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이제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우수한 기출 분석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시리즈를 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수한 기출 문제 분석에 쌤이 이 교재를 만들게 된 컨셉을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보통 외시 중에 7개년, 8개년 모의고사 모음집은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다들 알다시피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쌤이 조금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면서 아쉽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되게 어려운 문제 풀이에 대한 다양한 해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1번 틀릴 수도 있고 뭐 100번 틀릴 수도 있는데 1번은 틀렸든 100번이 틀렸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다 있는 그런 문제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쌤은 모든 문제 풀이를 해설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출 문제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수능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면 이게 뭐 7개년 모의고사만 해서 뭐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는 막 10년에 한 번씩 비슷한 컨셉이 돌고 도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재 수능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한 뭐 10년, 12년 전 모의고사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도 모두 풀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돼. 왜? 이게 전부 다 평가원 문제니까.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고2에서 우수한 문제, 그리고 고3은 최근 10개년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연계된 문제를 다 수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분권으로 해서 쌤이 이 개념 강의 이후에 이 기출문제 분석 해설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모든 문제 수록. 네, 모든 문제 해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요런 네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뭐 내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좀 쉬운 것들은 한 페이지에 네 개씩 넣었고요. 좀 어려워서 문제 풀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 하나 여백 많이 두고요. 쌤이 교재 진행을 좀 했으니까 보시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쉬운 건 쉽다라고 치지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쌤이 알고 있는 뭐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뭐 두 개 또는 세 개의 문제 유형, 문제 풀이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쌤이 웬만하면 이거 이렇게 푸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풀어. 이거 이렇게 푸는데 사실 이거 찍기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들을 다 해설을 듣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문제 풀면서 다른 문제 풀이가 혹시 우마리아 쌤한테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 뭐 몇 번 쌤이 인덱스를 다 해두었으니까 클릭해 가면서 요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우월한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월한 모의고사는요 6평 그리고 9평 변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왜 사설 모의고사든 뭐 시중에 나온 다양한 모의고사든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렵게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이 제일 좀 심한 편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문제를 풀면 마지막 페이지는 이게 화학이 아니고 화학의 옷을 입은 수학이야.
수학이야 완전. 그래서 쌤은 그렇게 어려운 극강의 킬러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쌤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겁나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한 18년, 19년 정도 수능을 계속 분석하면서 수능 문제 강의를 해본 결과 이런 거지. 6평에 되게 어려운 문제 신유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6평에 던져주고 얘를 조금 어렵게 변형해서 수능에 내. 9평에 신유형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살짝 어렵게 변형해서 수능에 내. 또는 수능은 완전 미친 듯이 어려운 킬러는 나오지 않지만, 와, 문제 배치를 좀 뭐같이 해. 그래서, 와, 사쪽부터 풀었으면 만점 받았을 걸. 1쪽, 2쪽, 3쪽 풀다가 모든 시간 다 허비해서 사쪽을 풀지도 못하고 만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최근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6평 변형 컨셉. 6평 변형을 할 때는 그 전에 수능 변형도 있겠지. 수능 변형 컨셉. 그리고 문제의 앞에 좀 어려운 것이 나오거나 뒤에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잘할수 있는지 시간 배분 컨셉. 그리고 너희 이거 알지? 쌤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꼭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1번 틀리지? 아니면 3번 틀리지? 이렇게 틀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역. A보다 B가 크다. 기역. A가 B보다 크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그 한순간 그 문제를 풀때 눈에 뭐가 씌었나 봐. 그래서 아는 건데,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쌤이 수업에 대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주제를 다 써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의고사에서 뭐, 자, 함정주의, 말장난주의, 이번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컨셉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쌤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평, 9평에 대해서 사실 6평, 9평 치러지고요. 그걸 변형한 모의고사가 정말 가장 수능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의고사인데, 맞죠? 이런 모의고사는, 잘 구하기가 어렵고요. A 강사가 6평 하나 변형하고, B 강사가 6평 하나 변형하고, C 강사가 하나 변형을 해도 너희들이 모아봤자 5회가 안 돼. 5회분이 안 돼. 그래서 쌤은 그냥 철저히 6평 변형 컨셉, 9평 변형 컨셉, 이렇게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요렇게 이런 극강의 완전 신유형 모의고사 저풀 거예요. 이건 선생님과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 연습해 줄 학생들, 쌤과 함께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 쌤의 출제 의도를 알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네.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도 네. 우리 학생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의 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학생들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